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똑같이 관세음 보살 장금 도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산 첩첩 미타구리입니다. 이 글대로 하면은 저 산들은 다 아미타불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산에만 아미타불이 있으면 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아미타불이 있어야 되고 온 우주 밖에 아미타불이 있는 것이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은유와 비유적으로 해놨는 거. 은유적으로 비유해놨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은유라는 거는 그안 보이는 내용을 비유해서 얘기해놨는 거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뇌입니다. 뇌, 이제 뇌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뇌를 열었습니다. 뇌를 열면 뇌가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뇌 의사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좌뇌, 우뇌, 뭐 뇌뇌, 손뇌 정도 이 정도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의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스님이 의학적으로 모르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왜냐하면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정득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의학적인 견지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왜냐하면 청산첩첩미타구리라는 이 안에 우리 모든 기억이 있고 여기에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있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왜냐하면 우리 육식도 여기에 들어있고 왜냐하면 칠식도 여기에 들어있고 팔식도 여기에 들어있고 깨끗한 마음, 부처의 마음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지 다른 데 들어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저걸 보고 은유와 비유로 해놨는 것이지 청산 첩첩해가지고 푸른 산이 첩첩이 있는 곳에 미타고 그게 아니고 저 뇌를 두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얘기는 참 대단한 우리의 그 경지의 이 법구입니다. 법구. 법구라 하는 거는 하나의 개성인데요. 이 대단한 글이에요. 어떻게 이런 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창의망망 절명구이라는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저 안에는 뇌수가 들어있습니다, 뇌수. 뇌수라면 뇌의 물입니다. 이 뇌수가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가슴 있죠? 심장. 심장을 갖다다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슬픔이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으면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쁘더라. 그죠? 어?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머리에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왜냐하면 뇌는, 뇌신경은 뇌신경을 모든 이 몸을 관장하고 있는 신경센터입니다, 센터. 머리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손못 뜹니다. 눈 깜짝 안 그럽니다. 눈을 움직이고 표정하고 웃고 하는 이런 전부 다 뇌에서 전부 다 명령을 때려가 하는 것이지 뇌가 없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뇌를 갖다다가 우리 신경센터인데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적용을 딱 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어놨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뇌에는 이마 부분, 앞부분, 요 이마 부분과 좌와 우와 머리 뒤과 이 중앙에 따라서 우리 장기를 관장하는 게 다르더라 하는 거야. 우리 장기를 움직이는 거야. 지금부터 3년 전쯤 되죠.
우리 보살님 한 분이 뛰어왔습니다. 파라에 질려가지고 울면서 들어와가 저한테 와서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있습니다. 여기 뚫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뚫어가지고 무리치기가 빼냈는데 사람이 완전 혼 상태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구명시식을 했죠. 구명시식을 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내가 보살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사님이 평소에 신장이 나빴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장을 제가 아는 부분입니다. 이거 의학교 나는 모릅니다. 내한테 의학으로 시비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신장을 하는 걸 나는 영적으로 아 이게 그렇게 되고 있구나. 내 인체를 나는 한번 들여다봤을 때 그렇더란 말이에요. 앞에 이거는 뭐냐면 신장을 주관하고요. 앞머리는. 이 좌는 왜냐면은 이거는 간을 가고 우는 왜냐면은 폐를 주관하고요. 그 머리 뒤에는 왜냐면 비위를 위장은 비위 이거는 비장과 위입니다. 주관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뚫었다는 신장에 문제가 있었네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뚫고 물을 뽑아냈는데도 사람이 혼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구명시식을 했죠. 하고 갔습니다. 몇 시 되면 됩니까? 면회가 됩니까? 하니까 7시 되면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갔죠. 우리 입 내는 말이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뭐 지금 이제 뇌를 수술하고 뭐 해서 뭐 들어 뭐 좋은 결과도 있는 분이 있지만은 뇌를 해서 또 잘못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지만은 더더군다나 머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영역,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스스로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 방법으로 하면은 당신이 치유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은 대단한 몸인데 왜 이 몸을 하찮게 봅니까? 이 몸은 대단한 몸이에요. 이건 진리의 당체라고 하는 거예요. 당체. 진리의 덩어리다 말이에요. 당체. 그래서 가서 우리 몸을, 우리 몸에는 단순히 뭐가 마음이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걸 칠신이라고 하면 칠신, 일곱신, 칠신. 자, 칠신은 뭐냐면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테 성이 있습니다. 성. 그 성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이 있습니다. 영. 그 다음에 뭐냐면 정이 있습니다. 정.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 혼백 이걸 갖다가 넋이라 하면 넋. 넋이라고 합니다. 넋. 이 일곱 신이, 이걸, 우리 일곱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돌아갑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뇌의 생각을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가서 이걸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성이라 하는 건 뭐냐면, 불성이 불성. 이거는 부처의 성품이다. 불성이다. 불성. 그 영은 뭐냐? 자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정은 뭐냐?
치유 능력을 가진 겁니다. 정은 여러분 여기 끌히고 다치면 스스로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이걸 띄가지고 사람 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요즘 지금 이제 인간의 존엄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이거 인간 이거 띄가지고요 사람 만들어냅니다. 꼭 정자만 아니라도 사람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치유 능력을 만드는 게 저게 정입니다. 정.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기락하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걸 공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공기. 공기 안 마시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이게 에너지예요. 우주에는 이 에너지가 정기신, 원정, 원기, 원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뭐냐 하면은 미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신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안에 돌아다니는 무언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걸 갖다가 우리는 모르는 세계를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영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예요. 불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교가 안 됩니다. 그럼 이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간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넋입니다. 넋. 넋. 맞아요? 네. 넉. 이게 넋입니다. 넉이라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잘 몰라요. 이 간이 나쁜 사람은 사람이 멍합니다. 넉이 빠져. 그걸 뭐 넉 빠졌다 합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넉이. 그러면 여기에 왜 넉이 나오는가를 내가 또 가르쳐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폐에는 뭐냐면 이게 백이 나옵니다. 백. 아. 혼혼에는 백입니다. 백. 혼백입니다. 백. 이거는 폐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넋입니다. 넋. 그래서 우리 연가 천도할 때 쓰지요. 에? 삼원은 어디 가고 700은 어디 갔는가. 에? 얘기를 쓰지요.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이 일곱 신이 달게 들면요, 못 나서는 병이 없습니다. 다 나섭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듣습니다. 듣는 것을 본식이라고 합니다. 본래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인은 내 반응도 안 하지만은 본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말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성은 불성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처사님, 이 머리는 말이지요. 뇌의,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함부로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법문하는 거예요. 의식 없는 사람을 놔두고 법문하는 거예요. 응? 머리. 그럼 영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오고 가고 하는 걸 이끌어가는 존재다. 주인공이다. 정은 치유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정액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껍질로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에 문제 생기면 엉덩이를 띄워가 이거 붙여요? 안 붙여요? 그 재생시키는 거요. 이게? 기락하는 건 호흡이고, 이건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음식의 에너지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없지만 이거 뚫어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지요. 그럼 신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 존재는 대단한 것이다. 몸 만드는 게 없다. 우리 몸에는
백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백조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있다. 그 다음에 간에 대한 혼, 백을 얘기하고 일곱 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안 된다. 이거를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머리에서 제일 멀리 떠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바닥을 한번 싹 간지러 보았다. 발을 탁 움직인다. 아, 내 말 알아들었다. 그래서 제가 자, 나는 갑니다. 이제 나머지는 처사님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의사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분이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찾아서 여기 와가지고 혼자 지팽이를 짚고 4월 초에 하루 전에 왔단 말이에요. 뭘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는 부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갖다다가 혁신해서 바꾸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산첩첩미타구리라 하는 말, 창의 마음과 절명구리라는 말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자주 씁니다. 연가천도할 때 청산첩첩미타굴 창해망망절명궁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염도영궁무념첩 육문상방작은강나 오하미타부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타라카서는 실질적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야, 영적인 세계에 제가 경험했던, 경험했던 얘기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바다에 사나운 바다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 망망대에 배가 풍랑을 만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상해서 거기 쑥 가서 들다 보니까 그 배 안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실려 있는데 요동을 치고 그 말을 뭐 못합니다. 딱 우리 배 타고 하다 풍랑만님이 하는 그와 같은 완전히 아비지옥입니다. 그걸 봅니다. 보고 있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바다가 잔잔한데 도착을 했어요. 배가 도착했는데 그게 완전히 꽃으로 만발되어 있는 그런 섬이에요, 섬.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그 섬을 따라 올라갑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향보살 궁이 딱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 지향보살님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절을 올리죠. 절을 올리고 보니까 아, 너 잘 왔구나. 예, 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자를 부르니까 스님이 다 오셨는데 관세음보살 보장은 도량으로 인도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해. 그 산에 초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관세음보살이 거기 계시더라 말이에요. 그 예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세음보살님 꿈꾸다가 아버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에.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 꿈꾸다가 아버지 만나본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봤습니까? 영어의 세계에서는 대화가 안 해도 바로 교감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내 생각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내 생각을 압니다. 바로 알아버립니다. 내가 지향보살님을 친견하고 절을 올리고 머리 둔 순간에 나는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지향보살님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지향보살님 내가 잘 왔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를 이런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순간에 서로 교감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심저심이야. 뭐 부처님 이심저심 뭐 열반 묘심 뭐 오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다가 이심저심이란 말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이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생보사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죠. 제일 가까운 남편 말 알아요 몰라요? 마음 모릅니다. 교감으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한번 내 마음을 동요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왜? 내가 깨어있는 상태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득대고 그거가 있을 게 아니고 확인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관세음보살님 내 몸이 아픈데 몸 좀 나사주세요 한 생각을 하면 탁 하니까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체험한 영의 세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친견했는 그 보타락가상이라는 그곳은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 영적이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지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보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대고가 보여마실 수 있으면 여기 절단 나지요. 세계적으로 근데 절단 안 나겠습니까? 그 가모는 말이지 스님이 착 이러면 영적인 세계에 착 간다는데 이거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절단 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소크라테스 그분은 성자는 분명한데 부처님만큼은 안 됐다.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자, 이래서 이 보타라카사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이게 이제 대중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배자라 많이 보배라. 그 많이라는 보배는 어떤 것이냐? 이 보배 구슬입니다. 구슬. 보배 구슬로 만들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보배 구슬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구슬이냐? 여기 있는 뭐 이런 뭐 구슬이냐? 그런 구슬 아니에요. 이거는 영주예요. 영주. 영주. 영주입니다. 영주. 영적인 구슬이단 말이에요. 영주입니다. 영주. 그 영적인 구슬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 안에는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영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조금 해드릴까요? 네. 하지 말까요? 해주세요. 네? 영주는 말이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에너지로 가지고 만듭니다. 이걸 갖다 살이라 하면 살이. 살이라 합니다. 살이는 어떤 이런 덩어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 살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없이 의식을 집중하고, 의식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의식은 신입니다. 신 눈에 안 보이죠. 그래 그걸다가 의식을 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의식을 의식을 이걸 다른 말로 신이라 그래 신. 그럼 이 의식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말이죠. 세 가지 바다가 있는데 첫 번째 바다는 하단지는 이 기해라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기해. 기가 모이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만 있으면 기해가 되느냐? 여기는 반드시 정이라 하는 게 있어야 돼. 정. 이걸 갖다 원정이라 합니다. 원정. 그 다음에 하면 우주에는 원기라 하는 게 있습니다. 원기. 이 세계가 모이고 모아서 만드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게 법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행을 통해야 전기신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듭니다. 제가 이 모태경을 말씀드릴 때도 나는 생명체를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애 만드는 기술이 있다. 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애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물질적인 알을 만들지만 나는 영적인 알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알을 못 낳았을 뿐이지. 이 알은 10달 동안 놓는 알 아니고 10달 동안 놓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놓을 수도 있고 이 생에 못 놓으면 다음 생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입태 출태라는 말을 씁니다. 입태락 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이제 생명체를 만드는 게 입태락하고 이게 화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도 출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능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입태 출태. 그래서 그것은 뭐 법왕자 주니 무슨 주니 걔가 쭉 나옵니다. 뭐 능경을 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지신이 일하는 것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저기 모여서 하나의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구슬. 그 구슬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면은 영적인 아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임신을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많이 보배주를 하는 거는 그러한 영주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금은 보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배로운 자는 영적인 구슬이를 얘기되고 영적인 세계니까 영적인 구슬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장엄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보배로운 당과 번으로 격급이 줄을 지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보배로운
전부 다 에너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갖다가 표현해 낸 것들이 예, 칠보란 말이에요. 칠보. 이게 지금 있는 칠보로 장엄되어 있는 겁니다. 보배로 장엄됐다는 건 칠보입니다. 칠보. 칠보로 장엄됐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뭐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응? 뭐 금이 있고 은이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내 앞만 가봐도 물질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뭐 어디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청산섭천 미타구리라.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여기 있지만 곳곳이 다 미타구리란 말이에요. 부처가 없는데 없다. 그래서 부처를 갖다 상주불이라고 하면 상주불. 여러분들 절할 때 상주불하고 절합니다. 나무시방 상주불이랍니다. 나무시방 상주불. 네. 우주에 부처가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 어디 있느냐. 이곳으로부터 10만억 8천 국토를 지나가서 아미타불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그럼 10만억 8천 국토 만들어 봅시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쪽이다. 서방 극락정토니까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왜 합니까? 여기서 또 10만억 8천 과해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안에는 꽉 채워져 있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아미타불이 없는 곳이 없다. 여기도 아미타불이 꽉 충만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주불이에요. 이러니까 이 부처를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저 위에 불상 부처를 만나려고 하니까 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꽁꽁 숨는 거예요. 불상은 뭐냐면 하나의 등상불이에요. 저불을 갖다가 예배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저불을 예배를 해야 저불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연결시켜주는 삼파 역할입니다. 삼파 역할. 왜? 저 부처님 몸만 해도 칠보로 장엄해놨기 때문에 저 부처님 몸에서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모신한 거예요. 그게 부처를 다른 데 찾아가 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찾아야 되죠. 나에게 부처를 찾아야 되죠. 멀리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곳이 바로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기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에너지가 막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경험했을 때 뒤에도 이제 여기 또 이제 뭐 법회 가면 갈수록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기가 막 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잘 분별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일 수도 있고 나쁜 에너지도 차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찹기가 있고 요사한 요기가 있고 그죠? 찹기 요기 그 다음에 탁기가 되고 탁한 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에너지가 올 때는 이게 무슨 기다 하는 걸 알고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거기에 끌려가 보면 사기에 끌려가 버리면 큰 문제 생길 뿐이죠. 잡기에 끌려가 보면 큰 문제 생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에는 잡기, 여기 탁기, 사기가 다 있다. 이 안에. 84,000 에너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 우리 몸에 100조개 세포가 들어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마무리 못합니다. 왜? 이걸 마무리 안 하고 넘어가자 하니 그렇고 마무리 하려고 하니 시간 없고 그렇네요.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우리 몸의 뇌신경센터가 바로 우주의 벗개다. 뇌가 벗개다. 이 벗개는요,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작기로 말하면은.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미진, 그 먼지 같은 데 바늘 꽂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도탈아까사이라는 그곳은요, 바늘 하나를 꽂힐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우주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를 다시 외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작기로 말할 것 같으면 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을 떠나서 되느냐? 이 부처님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할까 싶어가지고 하신 얘기가 백골관을 닦아라. 왜? 이 몸은 인연이 다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집착을 하잖아요. 우리 오래 살아야 되겠다. 집착하고. 지금 뭐 90이 됐는데도 말이 당장 아프면 병원가 수술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뭐 90대 사람이 그 수술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았고 너무 그 몸에 집착하지만 요새 말이죠. 80대 된 사람이 얼굴 땡기고 있습니다. 얼굴. 성형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걸으세요. 걸어서. 다리가 부실하면 늙었거든요. 다리. 내가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너무 오래 많이 앉아있어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요새 고생고생합니다. 지금 제가 책 볼 때 내 방에 가면 앞에 시안으로 서서 보는 책 보는 거. 이제 그래서 해보니까 아 되더라 이게. 그래서 있는데 어, 마치 공병호 선생님의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어, 일하는 것도 서서 하고 공부도 서서 한다는 책이 있더라고. 어,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나는 그런 책상인 줄은 몰랐거든. 그 서서 하는 책상이 있대요. 어, 이제 그거 오늘 하나 살라고요. 그 서서 공부를 하니까 다리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다리가. 자세가 확실히 달라지고. 내 좀 달라진 거 안 같습니까? 내가 꾸준히 했거든요. 내가 봐도 우스운 기라. 왜? 이렇게. 왜? 앉아가 늘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없어가지고 뭐 가는 거, 왜, 그, 음악 하는 거 있지, 음악 하는 거. 그거 올리게 되대요. 음악, 그 악보 넣는 거. 그거 올려, 이거 올려가 딱 서가지고 합니다. 근데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밑에 그, 뭐, 그, 편백나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 발로 가면서 슬슬 발로 가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중에 그 인연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 공병호 선생님이 뭐래요. 서서 공부하고 서서 일하자 하는 책이 있더라고. 아, 그걸 사가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런 책상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책상 주문 하나 해놨어요. 어, 저 비싸더라고요, 그거. 네? 그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도 내가 서서 하는 거 다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 여기 그, 뭡니까? 노트북 있죠? 다 갖다 놓고 나도 좀 이래 현대 좀 이렇게 해봐야 법문도 그래 해야 안 되겠나? 매일 뭐 이래가 되겠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좀 우리 현대적으로 불교를 합시다. 21세기 삶에서 예? 현대적으로 좀 합시다. 현대적으로. 예? 그래 이제 저 의자를 여기 앞에 놓으려니까 내가 낳는 기라. 그럼 내가 이제 좀 높이면 여기다 위에다가 또 밑에다가 이만히 높이면 되겠지. 예?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는 게 아니라. 절에 앉으면 다리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예? 저거 뭐 한 8개, 우리 절에 8개 좀 있는데 앉혀놓으면 되지. 뭐 앉을 게 뭐 있나. 예, 불교는 왜냐하면은 진짜 과학입니다. 불교는 왜냐하면은 21세기를 살든 22세기를 살든 30세기를 살든 에? 이거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속에서 우주 속에서 과학이 나오는 거지 우주를 넘어가 우주 밖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이라
우리의 내 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은혜가 주어오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응? 그러니까 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우리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는 병원에 의사라 하는 그 신앙을 하나 가지지 말고 몸이 아프거든 몸과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면 몸이 회복이 빠릅니다. 또 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프다 하는 건 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파가 아픈 것도 몸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아프지? 아이고 아프지? 그럼 이거 왜 아플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아이고 내 병원부터 가야 돼 생각하면 안 되거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해야 돼. 생각의 혁신해야 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면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자, 오늘 이렇게 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